잠시만요. 안녕하세요. 박배구. 클럽 어디를 가던 간에 항상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. 클럽에서 무조건 볼 수 있는 사람 특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모세의 재림. 모세가 다시 부활한 듯 이 스테이지에 있는 군중들을 자꾸 갈라버리지. 어딜 가는 건지 분명히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봤는데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. 계속 어디 가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지나갈게요. 자꾸 비켜야 돼. 무슨 역할인지, 스테이지를 좀 섞어주는 태풍 같은 역할을 하는 건지, 뒤에 누구를 또 달고 다녀요. 기차처럼. 잠시만요. 춤추다가 인상 약간 팍 쏘진다. 하지만 클럽이기 때문에 3초면 다시 즐거워지지. 행선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자꾸 이동. 먹이를 찾아 헤매는 뭐 유목민인가? 계속 돌아댕겨. 10시부터 2시 넘어서까지 이것만 하고 있지.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가는 건지. 뭐 요실금이요? 두 번째, 호루라기맨. 연습한 것 마냥 호루라기를 불어대지. 또 심지어 한 두세 명이 있어요. 근데 그 두세 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.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합주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지. 진짜 베테랑 연주자지. 주거니 박거니 주기 잘 맞지 아주 그냥. 머리 투블럭이 일자인 거 봐서는 미필인 거 같기는 한데. 호루라기 하나는 군대 훈련소 조교절이 가라지. 호루라기 실력 하나만큼은 해병의 전설 이정구 교관님을 능가한다. 목소리 봐라 이거. 집에서 챙겨오는 건지. 세 번째, 봉 러버. 클럽에서 봉을 안 잡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사람들이 좀 있지. 없으면 죽어. 봉 러버들이 출석률이 아주 높지. 아주 클럽 개근상이야. 그 다음에 또 가잖아?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 있어. 봉에 조금 음란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. 하체를 댔다 붙였다 댔다 붙였다. 뭐 하는 건지 그게. 춤인 건지 뭔지 좀 숭하게 추시는 분들이 참 많다. 그냥 폴댄서로 데뷔를 한다면 국가대표까지 달 수 있다. 진정한 덕업일체지. 네 번째, 상탈남. 클럽에서 우통을 까고 있으신 남자분들이 종종 있어. 옷을 놓고 왔는지 알몸인 상태다.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. 옷은 입고 와야지. 그래도 바뀐대. 미완성형 몸매도 상탈을 함. 미완성인 경우도 상탈을 해. 몸 좋은 사람들이 좀 벗는다. 혐오 10, 호감 90으로 환한 얼굴을 보이는데 약간 미완성형이 벗는다? 요 표정으로 바뀌지. 갑자기 저거 보면서 숙덕거린다. 그리고 나중에 클럽 간 썰풀 때 종종 회자된다. 완성형 몸들은 체모 관리까지 다 해놓거든? 만세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미완성형들은 체모 또한 조금 내추럴한 편이지. 나는 또 상탈남 중에 좀 희귀 상탈남을 한번 봤거든? 나이도 30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미완성형 봉 러버 상탈남을 만났었지. 무통을 까고 봉을 잡아. 그 다음에 마보이를 주셔. 한 4시간 동안. 물론 뭐 주변 여성분들의 반응은 였지. 삐. 다섯 번째, 존잘 마네킹. 키 188, 정장핏 옷, 젖은 쉼표 머리, 심플한 피어싱, 비비크림, 입술 틴트, 아이라인, 그리고 반지. 뭘 하고 있냐? 클럽 저 뒤편에서 우두커니 서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 경우가 100%다. 맞아. 이제 평균의 얼굴을 가진 일반 양민들은 홍해를 갈라가면서 적극적인 나의 짝을 찾아도 번호 한 개 딸까 말까인데 얼굴 천재 존잘 마네킹들은 서서 담배만 펴도 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. 존잘 마네킹은 몇 명이다? 무조건 두 명이다. 듀오로 활동. 담배는 뭐 주구장창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핀다. 동시엔 안 펴. 교대로 클럽에서 무조건 볼 수 있는 사람 5가지 스리슬쩍 한번 훑어봤습니다. 안 간 지가 한 3년이 지났네요. 끝!